왕복 4차선 큰 도로에 농악대가 출연했습니다. 흥겨운 가락으로 오가는 차들의 소음을 신명으로 바꾸는 이들의 정체는 관촌농악단. 2000년 전 4명의 신선들이 풍류를 즐겼다는 임시 사선대에서 잔치를 알리는 길놀이입니다. 나라사랑 고향사랑 사선문화제의 개막을 알리는 길놀이 공연. 농민들이 1년 내 땀 흘림에 써서 농사 지었죠. 풍년을 맞이하는 감사. 풍년 맞이 길놀이를 시작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33번째 사선문화제가 열렸는데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애국애족 정신을 후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임실지역의 오랜 전통 축제입니다.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고 가는 길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과거 죽음의 도로로 불렸던 전주 남원간 17번 국도. 지나는 운전자들의 무탈을 비는 기원제는 고향사랑, 나라사랑이란 사선문화제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교통량이 많은 이곳에서 좀 무사고로 잘 사고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임실 사선문화제 덕분에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우리 고장을 기대해봅니다.